치즈 루를 만들어가지고 버터에다가 밀가루를 볶다가 우유랑 생크림 좀 넣어서 그다음에 치즈를 넣어서 루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라면을 삶아서 크림 파스타 비슷하게. 자, 지금 버터에다가 밀가루 넣고 볶다가 네. 우유와 생크림을 좀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치즈를 넣어서 녹이면은 일단 이 소스는 완성입니다. 맛있겠다. 우리 수인 형이 이거 좋아해야 되는데. 누구? 좋아하겠지? 근데 위에 살짝 포장을 하잖아. 불고기로. 네. 형, 이거 한식이에요. 이러고 먹여. 고기 들어가 있어, 고기. 고기 들어가 있어. 아, 우리 고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아,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네. 평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간장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진간장 5개 반 정도 진간장에 설탕 3큰술 자 넣고 여기다가 사과 갈은 거를 좀 넣고 그러면 훨씬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향도 좋고 자연의 단맛이 가미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그거 배울 때 어떤 음식을 제일 잘했어요. 자, 이제 라면을 넣습니다. 라면은 살짝 면이 풀어질 정도만. 이거를 바로 찬물에 헹궈줍니다. 우와. 우와. 아, 배고프다. 빨리. 자, 달궈진 후라이팬에 양파를 볶겠습니다. 제가 썬 양파. 그렇지. 고기 볶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리고 뚜껑을 살짝 닫아주면 돼요. 여기에 바로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 그럼, 그럼. 맛있어요. 면을 볶아요? 볶겠습니다. 아, 벌써 침이 고이고 있어요. 자, 이제 치즈루를 넣고 와우, 왕창 넣어버릴까? 네. 자. 우리 그 강아지들 앞에 옆에 있는 강아지. 아유, 있네, 새끼들. 진짜 그 약간 까르보나라 느낌 나는 것 같아. 완성을 하겠습니다. 라면을 완성 그릇에 담고 치즈를 녹인 불고기를 고명으로 얹으면 동서양을 어우르는 불고기 치즈라면 완성.